자, 들어가시죠. 아이고, 축하드립니다, 이 원장님. 아이고, 김 박사. 바쁘실 텐데. 잘 나가는 피디따님, 남주기 아까우시겠어요? 아니, 저 녀석이 말입니다. 그 어려서부터 아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노래를 불러드니. 아, 진짜 의사 사위감을 데려와지 뭡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예. 우리 며느라야. 이번에 약대 교수 됐잖아. 아, 그 대형 음식 체인점 사장이라는. 그래. 그 녀석은 뭐 해외 진출한다고 갑자기 출장을 가서 오늘 지 동생 결혼식에도 못 왔어요. 나쁜 자식. 자, 들어가시자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축하해, 축하해. 아, 정말 축하해. 아이고. 아빠! 응. 우리 둘째 따로 왔구나. 아, 죄송해요. 갑자기 응급환자 수술이 잡혀서요. 우리 둘째 딸 알지?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 심장 전문의. 오, 아, 그래요? 안녕하셨어요. 자, 그러고 보니 막내는 이번에 수석으로 조기 졸업했다면서요? 얜 공부가 취미예요. 이야, 대단하구만, 대단해. 부럽지? 부럽다, 부러워. 이야, 이거 축하해, 축하해. 고마워. 이 원장님은 아무튼 부러울 게 없겠어. 아, 그러게. 저 집 애들은 누굴 닮아서 저렇게 다들 똑똑할까? 어?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가 있겠습니다. 신랑 신부 경례. 여보, 이만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애들 잘 키운 거지? 빨리 와요. 어머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자, 됐습니다. 좋아, 아주 좋아.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? 뭐가 문제야? 왜 나만 보고 그래? 모르세요? 아이 그럼 꿈? 아, 안 돼! 아, 안 돼! 아니 그 양반이 왜 내 꿈에? 아니. 이 상현이 녀석은 아침부터 어딜 간 거야? 아, 근데 상현은 어디 갔냐? 글쎄요. 아침밥 다 차려놓고 어디 나갔나 봐요. 새언니한테 갔나? 별거 중인데 거긴 왜 갔겠어? 어이, 삼수생. 거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핸드폰 좀 치우지 그래. 네. 어, 아빠 오늘 저 좀 늦어요? 언니 오늘도 취재야? 어,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는 취재의 연속이야. 이번 취재권 오늘 끝장 보려고. 내가 일반인으로 위장 침입해서 기필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낼 거야. 넌 말이야.
그 회사 일 반만이라 집안일 신경 좀 써봐라. 병원 건물은 남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. 아, 참. 우리 병원 건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저기 뭘 어째. 상민이가 사과 준 거 메꾸려면 팔아야지 뭐. 아이고. 아빠, 나 좋은 소식 있는데. 응? 좋은 소식? 나 결혼할 거예요. 미용실 막내딸. 그래? 응. 아, 근데 너 그 변비 다 났니? 저 그럼. 그래. 아, 이놈아, 변빈 다 났냐니까. 아버님 오셨어요? 그래. 이게 항상 말썽이구나, 응? 상면이 여성처럼 말이야. 아, 상면이 혹시 너한테 안 왔냐? 아니요. 상면 씨가 왜요? 아, 아니다. 상면이 녀석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지. 내가 말이야, 이 건물을 팔게 되더라도 네 약국은 계속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알았지? 아이고, 다 됐다. 아, 이놈들. 아, 내가 뭘 어쨌다고 애들은 이렇게 나만 보면 울어? 내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? 응? 자, 가만 있어봐. 그래. 아이고, 애기 엄마. 이 정도 미열에 앞으로 그렇게 달려올 필요 없어. 어? 자, 가서, 땀이나 한번 푹 빼고 재워요, 재워. 응? 주사나 약은요? 아, 이 정도에 무슨 주사나 약이야. 올 때마다 맨날 그냥 보내고. 이래서 어디 병원 운영되시겠어요? 걱정 마. 우리 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 동안을